네. 그 경영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처음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침몰하는 뭐 그렇게 그걸 지각변동이라고 하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조금 저번 영상에서 하우스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울산이라든가 거제도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거기 산업이 많이 죽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가 집값이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3%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공시지가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지각변동에 의한 리스크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미리 리스크를 예상한다거나 새로운 시도들을 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그런 리스트겠죠. 아웃도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롱패딩 시장, 휴대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페다고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중고 옷이 더 비싼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광고에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고쳐 입으세요. 새로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했던, 대단한 회사죠. 한번 사면 고장 안 나는 아웃도어를 만들겠다라는 게그 회사의 목표고, 혹시 찢어지고 고장 나더라도 다 무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게 무상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중고로 수리를 많이 받은 아웃도어 옷이 하나의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능가하는, 그러니까 골동품화된 옷 중에서 아마 그런 옷은 정말 드물 텐데,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바이올린 오래된 게 왜, 물론 그 오래된 거는 그 당시에 소빙하기가 왔을 때 자랐던 나무로 만들어서 소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오래된 바이올린처럼, 오래된 도자기처럼, 오래된 옷이 더 비싼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성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사면 수리는 하더라도 다시 안 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게 이제 경제가 새로운 상황으로 가는, 소유에서 공유가 되는,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경제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비율, 전체 투자 중에서 그 비율이 일본이 60%인데 한국이 13%밖에 안 된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매경 기사인데, 한국이 변화의 리스크를 더덜 생각하고 있다, 일본보다. 일본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우리나라 CEO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인터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 CEO의 60%가 악화될 것이다. 일본은 3%. 그만큼 굉장히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의 시기에 좀더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 CEO들이. 중국이 그 중간 정도 되고요. 산드라 오가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죠. 산드로의 명언 중에 지금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책에다 쓰려다가 뺀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다 너무 많은 명언을 집어넣으니까 출판사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언들을 좀 추렸어요. 그래서 제 다른 자료에는 있을 텐데, 산드라고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자기가 불평등해서 더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헐리우드 배우들보다 자기는 더 불평등한 상태, 소수인종의 상태, 그리고 그다지 뭐 미인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TV 그 드라마 찍을 때. 이렇게 영화 배우로 활동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자세가, 이렇게 특히 흙수저나 먹수저로 태어난 그러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열심히 또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계 정상에 서는 날이 오는 것이죠. 제가 산드라오의 그 명언을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10년은 넘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두뇌사용설명서 정교골 서울대가 이런 책을 쓸 무렵에 막 자료조사하다가 찾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었죠. 그래서 한국말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산드라오의 대단한 성과, 자기 마인드의 저는 승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이화여대 부모의 재산도 실력이야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추락을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전혀 이제 부모 재산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부모가 부자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실력으로 봐야 돼. 라는 생각은 가져야 돼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야 뭔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쟤는 부모가 잘났잖아. 라는 것을, 그 불공평함을 인정해야 돼요. 더 노력하고 상승해야 돼요. 상승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 실력으로 합쳐서 뭉뚱그려서 보고 난 어떻게 거기에 도전할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그게 현실적인 것이죠. 자, 방탄소년단의 인형을 바비 인형 제작사가 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구글의 한성숙 아니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이번 세스 회견에서 성과에 자신 있다.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인터뷰. 그리고 방향은 생활환경진흥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가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하고 경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삼성 LG 대기업하고 레드오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가 더 혁신적이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더 연결하느냐, 누가 더 혁신적이냐의 싸움이죠. 유시민 관련 기사가 한겨레에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메모를 좀 했는데. 정치로 되돌아가면 365일이 을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특권층이 점점 사라지고 국민이 주권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정말로 정치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또 비판해 볼수 있냐면, 항상 뭐 비판하려면 뭐든지 꼬투리는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정치인이 됐을 때 갑질을 할수 있는 정치권이 정치인이 특권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정치인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을 중에 을이 되는 일이라는 것. 그거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비판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을들을 위한 병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진정한 어떤 주권자들의 신복,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뭐 지공무사라 그러죠. 지극히 공적인, 지극히 어떤 빅데이터 AI화되는 인간,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정말 을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좀 공부하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의 사명이죠. 내가 을이 되기 때문에, 나는 365일 을이 되기 때문에 정치계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 말도 좀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고 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유시민 씨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국민교육 헌장을 하도 외워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걸로 알았는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믿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을을 위한 을, 을을 위한 병이 될지라도. 겁니다. 상황이 됐을 때, 대다수가 다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터져 나왔을 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갑질일 수가 있거든. 그런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네, 이상입니다.